여러분 안녕하세요, 마랑입니다. 오늘은 제가 룩북을 찍을 건데요, 많은 분들이 제 옷장을 궁금해 하시길래 이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. 상체 운동할 땐 몸이 열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몸이 잘 열이 날 수 있는 두꺼운 소재와 움직임에 제한이 없게 펌펌해지는 걸 많이 입고요. 그리고 하체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발바닥이 편한 슬리퍼, 긴 바지를 입습니다. 하체 운동할 때는 스쿼트 바에 눌리지 않게 두꺼운 소재의 윗옷을 입고 가동범위 떨어지지 않게 반바지를 많이 입습니다.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평평한 스니커즈를 주로 입어요. 컨디셔닝 하는 날에는 땀이 쉽게 마를 수 있는 이렇게 타이트한 옷을 입고 움직임에 가장 제약이 없도록 습한 반바지를 많이 입고요. 운동화는 제가 달리기 편하게 가벼운 거나 밑창이 좀 딱딱한 운동화를 많이 신습니다. 참 겨울에는 귀가 시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길을 가릴 수 있는 비니는 센스라는 거. 편의점이나 가까운 볼일 보러 갈 때는 이렇게 입어요. 걸어갈 때 사고날 수 있으니까 보호색인 노란색을 입고 다니고, 그리고 요새 고등학생들이 무서워서 무도복을 입고 다닙니다. 가끔 부산 놀러 갈 때 항상 입는 옷이에요. 부산 사랑하기 때문에 부산 유니폼을 입고 다니죠. 만나! 이게 바로 여자친구 만날 때 나가는 남친 룩이에요. 여자친구가 나를 봐도 포근함을 느낄 수 있게 따뜻한 베이지색을 주로 입어요. 옛날에 권상우가 나왔던 드라마에서 이 모자를 보고 꼭 사고 싶었어요. 여자친구가 너무 슬플 때면 저도 같이 슬퍼하죠. 이 옷은 저를 마초 같은 성격으로 만들어줘요. 스타일. 저는 이 옷을 뉴저지에서 많이 입어요. 뉴저지 스타일은 굉장히 프리해요. 농구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뉴저지에도 농구팀이 있어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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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got the situation now. We got the situation now. We got a problem now. 친구랑 통화하느라고 이렇게 자유도 있는 옷을 우리 한국에서도 언젠간 입을 수 있겠죠? 지금까지 마랑의 스페셜한 룩북이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사라져 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얍!